기상청은 3개월 날씨 전망을 발표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날씨온 오은지입니다. 오늘은 24절기의 22번째 절기 동지인데요. 1년 중에서 밤의 길이가 가장 긴 시기입니다. 동지가 음력 11월 초순일 경우 애동지라 하여 팥죽 대신 팥시루떡을 먹던 풍습이 있는데요. 올해가 바로 애동지입니다. 동지를 맞아 다양한 행사가 가득하다고 하니까요. 한번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기온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다소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습니다.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다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은 바로 성탄절입니다. 이번 성탄절은 맑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. 또한 추위도 같이 찾아온다고 하니까요. 꼭 기상정보를 참고하셔서 행복하고 건강한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. 그럼 날씨와 뉴스를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